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여러분, 슬로우왕은요, 여러분들에게 스윙을 정말 MRI처럼 쫙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쉽게 연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 드디어 옥스윙이 시작됩니다. 우! 자, 근데 먼저 오늘은 옥스윙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인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지 마세요. 또는 이런 분들만 보세요. 옥스윙의 등장 배경은 그렇습니다. 컨벤셔널 스윙,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골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스윙이 좀 조련되다시피 뭐 아니면 훈련이 돼가지고 좀 익숙해진 느낌이었지만,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뭐 40대, 50대, 60대, 70대, 그리고 뭐 구력이 10년, 20년 넘은 분도 계시지만, 이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굴레 속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옥스윙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오 이거 뭐요? 이렇게 됐다. 오 이거 뭐 시기요 이거? 이거 먹어? 이렇게 된 그런 스윙이 옥스윙 아니겠습니까? 선수 될 게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말고 정말 내 자신에 있어서, 골프에 있어서 자신감을 찾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옥스윙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고행의 길을 걷고, 나는 곧 죽어도 스코어보다는 나 폼이 중요하고,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폼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아직은 덜 죽을 것 같은 분들은 이 옥스윙을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정말 죽기 직전 단계까지 갔다 오거나 골프를 포기하고 싶거나 정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골프를 쉽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이 옥스윙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병옥 골프학교는 옥스윙 아카데미잖아요. 옥스윙 아카데미니까 이제 옥스윙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스윙은 제가 새로 구성되는 크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옥스윙을 진행을 합니다. 옥스윙은 어떤 게 옥스윙인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옥스윙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옥스윙 바이블 50강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쭉 같이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옥스윙 슬로우왕이잖아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옥스윙이라는 건 셋업을 했을 때 그냥 컨벤셔널 스윙하고 뭐가 다르냐? 그냥 셋업이 달라요. 그리고 백스윙 패턴이 좀 다르고, 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공은 무조건 오른발 안쪽에다 둡니다. 오른발 안쪽에다 두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옥스윙을 보고 오세요. 옥스윙 바이브를 보고 오십시오. 그래서 옥스윙은 그 오른쪽으로 하는 옥스윙은 오른발 안쪽에 공이 처음에 놓입니다. 그래서 아이언은 전부 다 오른발 안쪽, 그 다음에 드라이버나 우드 계열은 가운데에서 요 사이로 놓이게 됩니다. 드라이버는 무조건 가운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헤드가 이렇게 열리게 되잖아요. 열리지 않고 약간 닫아놓은 상태에서 셋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오면 약간 닫히는 형태는 되는 건 맞아요.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손이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핸드 포워드 프레스라고 해서 왼쪽 허벅지, 절대 불변의 위치죠. 여기는 그대로 지켜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셋업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발 안쪽에서 이제 백스윙을 들어가는데, 백스윙에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뒤쪽으로 빼요. 이렇게 뒤쪽으로 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양손 뭉치가 허리띠를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고,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지 않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젖혀지는 힌징의 형태로, 이렇게 젖혀지는 형태로 올라가는 게 옥스윙이에요. 그리고 공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은 오른쪽으로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클럽 페이스가 약간 닫혀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드로우가 날 건데, 이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형태로 해서 임팩트, 약간 오른쪽으로 맞는 형태, 그렇게 해서 쭉 뻗고 스윙은 요 정도에서 끝나는, 피니쉬, 풀 피니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오른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스윙은 하다 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빼고 치게 되면 가다가 가운데로 싹 돌아오는 형태, 그리고 피니쉬는 풀 피니쉬를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옥스윙의 피니쉬입니다. 왜냐하면 센터에서 이쪽 반을 쓰고 이쪽 반을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오른쪽에 70%, 왼쪽을 30% 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놓고 오른쪽으로 쳐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형태. 이번에 우측으로 많이 밀어봤죠? 또 안쪽으로 빼고 공을 쳐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형태.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피니쉬는 여기에서 반드시 멈춰줘야 합니다. 몸이 아무리 유연하더라도. 그런데 이 피니쉬 이상으로 가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감겨요. 자, 그럼 슬로우 모션 갑니다. 바로 양손이 최대한 가까이 허리춤을 통과하고, 이때는 유니버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른손이 젖혀집니다. 왜냐면 오른손으로 때리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덜컥 걸리죠. 사람 몸이라는 게 여기까지 더 돌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위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힘은 오른손 전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왼발을 디디죠. 왼발을 디디고 뒤에서 나오니까 임팩트. 이때 공의 위치는 어디였죠? 오른발 안쪽이었죠? 임팩트. 그러면 공이 오른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출발을 하지만 이 클럽 페이스가 덮어의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하지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오는. 이게 바로 옥스윙의 가장 컴팩트한 스윙의 형태입니다. 자, 다시. 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하지 않겠죠? 다시 갑니다. 이거 진짜 이번 일주일 딱 해놓고 이것만 봐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안쪽으로 빼고 딱 치게 되면 가운데로 싹 돌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치게 될 텐데, 옥스윙의 큰 형태를 좀 요약을 하면, 처음에 그 양손이 이 벨트 라인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왼손을 신경 쓰지 말고 오른손으로 젖힌다라는 느낌. 여기 있지 않아요. 밀려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손이 다시 나올 때도 벨트 라인을 통과해서 공을 때린다는 느낌. 그리고 약간 박아치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박은 다음에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쯤에서 끝내는 그런 스윙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스윙을 할 수 있어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도 여기에서 지금 가운데다 놨죠. 가운데다 놓은 상태에서 핸드 포워드 프레스, 약간 닫힌 느낌. 그리고 양손이 허리를 통과 하게 되면 우측으로 날아가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이러한 스윙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전체적으로 그 옥스윙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드라이버, 우드, 그다음에 유틸, 그렇게 해서 정말 옥스윙 아카데미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분들만 보셔야 돼요.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진짜 편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